안녕하십니까, 커피 목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12Y3.3 모델입니다. 색상은 다양하고요. 저는 흰색보다 검은색을 선택했습니다. 제품은 참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단추 두 개 있고요. 특별하게 뭐 뒤에 물통 있는 것 별거 없습니다. 참 심플하죠? 12의 가장 큰 장점은 커피 맛이 참 괜찮다, 좋다. 단점은 캡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네스프레소와 12를 많이 비교하는데, 네스프레소는 캡슐 종류 참 많습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캡슐의 폭이 엄청 많습니다. 12는 좁아요. 좁대 조금 더 커피가 퀄리티가 좋다, 맛있다. 좀 더 커피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12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싶다, 네스프레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매하시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냐? 당연히 물통에 물을 채워야 되겠죠. 자, 물통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로 젖히면 문제가 됩니다. 부러질 수 있어요. 밑으로 눌러서 뒤로 빼야 됩니다. 됐죠? 끼울 때도 다시 눌러서 끼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꼭 기억하셔요. 눌러서 뒤로 빼야 된다. 끼울 때도 눌러서 끼워줘야 된다. 됐죠? 물은 맥스까지. 물통 안에 써 있으면 맥스. 맥스까지 물을 채우시면 돼요. 자. 자, 제가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무 버튼 두 개 중에서 한번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를게요. 누르면, 단추 두 개 바로 불이 들어왔죠. 미리 예열이 돼서 그랬습니다. 예열이 안 되면 단추 누르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깜빡임이 없어지면 예열이 다 되었습니다. 되시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어도 켜진다. 끌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꺼집니다. 자, 꺼졌죠? 누르면 켜집니다. 다시 꺼졌죠? 켜집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켜지고 두 개 동시에 누르면 꺼집니다. 근데 이 상태 켜놓고 꺼지 않고 나중에 시간 지나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의 추출 온도를 세팅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 안 나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 캡슐 머신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사업용 머신은 90에서 95도를 세팅합니다. 근데 이 12 커피 머신은 72에서 86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맞죠? 뚜껑 먼저 열고 작은 컵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그때 바로 작은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15초 안에 5번을 눌러야 돼요. 누르면 다시 깜빡깜빡 합니다. 그때의 큰 컵은 플러스 2도, 한번 누를 때마다. 작은 컵은 마이너스 2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LED가 없는데 어떻게 알지? 쉽죠? 무조건 까짓거 올리세요. 올리면 뭐예요? 86도가 올라옵니다. 86도에서 내가 내리면 되겠죠. 단추 눌러서. 한번 낼 때마다 마이너스 2도 빠지니까 한번 누르면 84도, 82도, 80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됐죠? 자, 뚜껑 열어. 자, 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급박하죠? 둘, 계속 눌러. 그러면 86도예요. 여기서 내가 한번 내렸어. 또 내렸어. 또 내렸어. 또 내렸어. 또 내렸어. 그리고 놔두면. 자, 보세요. 멈췄죠? 그럼 세팅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온도에. 추출량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어떤 분들은
뭐 30ml, 30초 세팅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컵의 사이즈 및 원두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상업용은 보통 1대2나 1대2.5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포터필터에 내가 20g 남았어. 그러면 1대2, 약 40ml를 추출하고요. 15g 남았어. 그럼 약 30ml를 추출합니다. 에스프레소를. 그럼 1리는 뭐예요? 보통 7g 담기죠. 그러면 1대2, 14에서 15g을 추출합니다. 믿으시죠? 근데 14가 너무 작으니까 약 20초, 뭐 20ml 이렇게 조금 더 추출 상관없습니다. 내가 쓰는 컵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30초가 좋다, 30ml 좋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는 컵에 따라서 추출량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죠? 자, 추출량 세팅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는 켜져 있습니다. 자, 켜져 있는데,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누르고 있다가 떼시면 세팅됩니다. 컵을 놓고, 여러분 핸드폰 뭐 타이머라든지 이렇게 타이머 준비하시고요. 자, 클래식 캡슐 7g, 7g. 7g짜리. 자, 장착해 주고요. 제가 커피를 추출할 겁니다. 추출할 때 여러분들 스타트 누르면 돼요. 됐죠? 자, 해볼게요. 같이 누릅니다. 시작. 누르고 있어. 계속. 25. 자, 됐죠? 25초 제가 세팅했습니다. 25초를 세팅했고요. 추출량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자, 추출량 한번 재보겠습니다. 28ml 나왔네, 28ml. 25초에 28ml 나왔습니다. 25초에 28ml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추출해볼게요. 세팅이 됐나 안 됐나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컵 넣고요. 세팅이 25초에 28ml 비슷하게 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캡슐 넣고요. 저희는 타이머 누르겠습니다. 그대로 시작. 큰 잔은 아메리카노. 25초. 내가 원하는 추출 양만큼 누르고 있으면 돼요. 시간만큼. 누웠다가 떼주면 그렇게 초가 세팅됩니다. 제품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을 꺼야 됩니다. 꺼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작은 버튼을 한번 눌러서 켜주세요. 그리고 큰 버튼 5회를 연속 누르면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깜빡하죠? 끝났습니다. 초기화. 세팅을 조금 짧게 15초. 세팅할게요. 15초로. 그래서 공장 리셋이 바뀌었는지. 4, 5, 스톱. 제가 15초 지금 세팅했습니다. 15초. 자, 15초 세팅했고요. 꺼볼게요. 두개 눌러서 꺼주고요. 끊었습니다. 다시 들어서 뚜껑 열고 작은 버튼을 켜주고요. 큰 버튼 다섯 번. 깜빡하죠? 됐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 제가 캡슐 다시 넣고 15초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시작. 24. 이렇게. 24초 정도가 세팅되어 있는 공장의 출고는 됐죠? 저희는 15초를 맞췄는데 그게 리셋되고 공장 초기화 약 25초 정도로 세팅됩니다. 스케일 제거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일 제거는 권장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스케일 제거제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채우지 마시고 물통 양만큼 물을 담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제거제를 희석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약 25g인데 25g에 1리터를 희석해라.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1리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 반 정도로 희석하세요. 반 정도. 놓고요. 녹일게요. 자, 녹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물통에다 물을 채울게요, 제가. 가득 맥스까지. 됐죠? 물 채우고요.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버튼을 길게 3초 이상 눌러주세요. 큰 컵이 깜빡깜빡하죠? 이때 큰 컵을 누르는데 반드시 한 750 이상 되는 컵을 밑에 받치고 켜야 됩니다. 왜? 뒤에 있는 스케일 제거제를 앞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작은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큰 컵이 계속 깜빡깜빡하죠? 이것은 스케일 작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물과 뒤에 있는 물통을 버려주면 됩니다. 제가 버려줄게요. 자, 버리고. 자, 버렸죠? 다시 넣고요. 깨끗한 물 다시 눌러서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큰 컵을 누르면 헹굼 작업이 시작합니다. 눌러볼게요. 자, 됐죠? 깜빡깜빡 하다가 전체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헹굼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앞에 있는 물 버려주고요. 뒤에 물통에 물 채워주면 됩니다. 잘 보셨죠?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머신을 켜고 끄는 방법, 맞죠? 추출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추출 양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을 리셋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스케일 제거 방법까지. 이것만 아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 2커피 머신 가지고 카페